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커피 전문점들 했죠. 맞죠. 근데 한 가지 유명 프랜차이즈 중에서 안 다룬 곳이 있어요. 케이크가 맛있는 그 집. 맞습니다. 바로 투썸 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보시죠. 자, 근데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충 어떻게 돌아갈지 알아. 그래서 오늘은 가장 쉽게 완빠따로 그냥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조금 칼로리가 있지만 먹어도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추천 메뉴로 갈 겁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기 앞서 투썸 플레이스의 주의점이 있어요. 깜짝 놀랐죠. 분명 투썸 플레이스가 칼로리하고 지방 부분은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아요. 오히려 엄청 낮은 음료도 많습니다. 근데 음료의 대부분이 당이 칼로리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것들도 많은 분들이 딱 보고 전 당이 좀 너무 많은데? 이런 거를 꼭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그냥 먹어도 되는 거. 맞죠? 이제 말 안 해도 알아. 뭐 먹겠어?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티하고, 그리고 콜드브루. 그치. 이런 거 기본적인 것들. 누가 몰라요. 근데 여기서도 좀 바리에이션이 좀 넓다는 거. 투썸도. 저번 이디아 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에스프레소도 종류가 두 가지가 더 있어. 에스프레소 콤파냐, 에스프레소 마끼아또예요. 얘네들이 에스프레소에다가 조금만 뭘 첨가한 거기 때문에 당하고 칼로리가 엄청나게 높지 않아요. 거의 진짜 얘네들하고 비슷한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건 제가 먹어보지 않아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데 디카페인 데이앤나잇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당이나 이런 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차류가 생각보다 나 여기 찻집인 줄 알았어. 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커피점보다 투썸을 가는 게 맞아. 그쵸. 그리고 이 티들의 가장 공통점은 뭐야? 칼로리가 거의 0에 수렴하고 당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걸 좀 소개시켜드리자면 얼그레이, 그리고 민트, 캐모마일, 그리고 잉글리시 블랙포스트, 그리고 제주 유기농 녹차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만 해도 바리에이션 높잖아요. 그죠. 거의 제로 칼로리에 수렴하는 애들을 드시면 부담 없이 즐기시면 되고 저는 그런 씁쓸한 것들 싫어요. 그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나마 낫냐면 투썸에서는 칼로리가 낮은 대신 그래도 당이 그나마 높지 않은 것들 이걸로 준비해왔어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당이 높으면 좀 이상한 것들이잖아요. 카페라떼, 요 카푸치노, 그냥 커피에다가 우유 탄 애들, 별 달면 이상한 애들. 근데 얘네들도 다른 카페라떼보다는 당이 조금 높아요. 그리고 카라멜 마끼아또, 바닐라 라떼. 그 다음에 나올 것들은 칼로리가 높은 대신 당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서 맛을 좀 챙기시라고 준비해왔어요. 제가 뭐 투썸 간판 메뉴인 것 같아요. 신촌 커피. 그리고 아인슈페너예요. 이 아인슈페너가 저도 몰라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얘가 이름이 좀 다르지 좀 비엔나 커피. 그러니까 유럽식으로 하면은 아인슈페너고 미국적으로 하면 비엔나 커피인 거야. 대신 지방이 좀 높다는 거. 왜냐면 얘는 크림이 좀 이렇게 얹어져 있는. 그치. 아까 저희가 에스프레소 콤파냐 얘기했잖아요. 콤파냐도 여기다 크림을 얹은 거거든요. 근데 아인슈페너나 비엔나 커피는 여기다가 조금 더 걸쭉하게 더 얹는 거지. 그러니까 지방 함량이 더 높은 거예요. 쫀쫀하게. 그치.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티로 넘어가면 그린티 라떼, 그리고 로얄 밀크티, 그리고 피치 블랙티, 그리고 아이스 애플 민트티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보통 칼로리는 100을 조금 넘겨요. 100을 조금 넘기는데 당이 20에서 30g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집에 비하면은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보통 130칼로리? 이러면 당이 30g 들어가 있을 거라고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나마 추천드리는 게 투썸에 있는 대부분의 티들 중에서 아니면 모든 음료 중에서 20-30g이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들고 온 겁니다. 의외로 당기 엄청 많네. 그러니까요. 그 대신에 칼로리를 낮은 걸로 타입을 보는 거죠. 예를 조금 들어드릴게요. 요거보다 당이 높은 게 뭐가 있을까요? 유자 레몬티하고 오렌지 자몽티라는 애가 있거든요. 얘네들도 칼로리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당이 40g 정도 넘고 50g까지 넘어가는 게 있어요. 뭐야? 20-30g이 약해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칼로리만 보면 안 되네. 그렇죠. 칼로리만 보지 말고 당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고구마 라떼거든요. 근데 고구마 라떼가 저는 당이 되게 높을 줄 알았어요. 엄청 늘지. 근데 물론 아이스는 당이 좀 높아요. 근데 핫은 당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 예상보다 높지 않아. 칼로리는 325칼로리 정도 되는데 좀 높잖아요. 근데
당이 19g 정도 들어가 있어요. 왠데? 아까 다른 애들에 비하면 낮죠? 그래서 들고 온 거예요. 그 대신 얘는 핫이라는 거. 아이스는 더 높아요. 여름엔 안 되겠다. 여름엔 안 돼. 그리고 계절 메뉴 두 개인데 하나는 봄철이겠죠? 횡딸기 듬뿍 줬어. 그리고 지금 같은 여름에는 수박 줬어요. 걸려있더라고 아까 가니까. 조금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칼로리는 높지 않아요. 근데 당이 높아. 딸기는 36g 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의 수박 주스는 41g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190칼로리야. 저희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요청사항에 이런 주스류들 같은 경우는 시럽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럽을 뺄 수 있으면 그걸로 당을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럽을 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만약에 뺄 수 있다 그러면 칼로리도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은 당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여쭤보셔.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추천 메뉴. 일단 저번에 이디야하고 비슷하게 여기도 아샤추가 있어요. 그 대신에 복숭아 아샤추가 있고 레몬 아샤추가 있어요. 아샤추가 아이스티에다가 샷을 추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아이스티하고 레몬 아이스티, 복숭아 아이스티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칼로리와 당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스티 자체가 칼로리에 비해서 당은 조금 높을지라도 먹을 만큼에 되는, 추천할 만큼엔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20곡 오틀리 라떼요. 일단 성분을 설명해 드리자면 275칼로리에 당이 23g 정도 들어가 있고 지방도 3.2g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지방하고 당류는 일단 곡물에서 나오는 당류하고 지방인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20곡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 당에 이 정도 지방이면 아까 당하고 비교하면은 이 정도면 거의 곡물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근데 곡물은 꽉꽉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식사 대용이나 아니면 포만감을 위한 음료로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이 디카페인 오트 화이트 라떼예요. 근데 얘는 추천 메뉴에 넣을까 아니면 아까 그 두 번째에 넣을까 약간 고민을 했던 게 당은 낮은데 지방이 좀 높아. 그래서 이것도 포만감을 위한, 일단 오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포만감을 위한 약간 그런 음료로 드시라고 추천 메뉴로 뺀 겁니다. 칼로리는 360g에 당은 16으로 좀 낮아요. 그 대신에 지방이 9g 정도 들어가 있어요. 9g 지방이 낮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라떼고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방이 높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드시면 괜찮은 추천 메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망의 저희의 추천 메뉴가 두 개가 있는데 요거의 공통점은 둘 다 티라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하나는 정말로 제로 칼로리에 가까운 5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는 티입니다. 그리고 일단 두 메뉴는 여름에 엄청 잘 어울립니다. 일단은 단 것부터 설명해드리면 허니 레몬티. 얘가 칼로리가 115칼로리입니다. 낮죠? 그리고 당도 23g. 어떻게 보면 높을지라도 칼로리하고 같이 따졌을 때는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도 갖고 왔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여기 TWG라고 비싼 차 들어가고요. 비싼 차. 프렌치 얼그레이로 차를 우려냈고 생레몬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두 조각이나 들어갔어요. 이거 보시면은 두 조각. 이건 요즘 이 각박한 세상에서 좀 어려운 거야. 괜찮아. 그리고 그 다음에 대망의 5칼로리짜리 티. 크림 카라멜. 크림 카라멜. 얘는 정말로 5칼로리입니다. 근데 얘가 왜 5칼로리인지 알겠어.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몰래 먹어봤거든요. 누나 몰래. 혹시나 5칼로리 누가 괜히 설명했는데 맛이 없을까 봐. 차에서 크림 카라멜 맛이다. 그래서 이거 이건 괜찮다. 근데 5칼로리밖에 안 해. 그래서 갖고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차예요, 사실. 한번 마셔볼까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괜찮죠? 향에서 그런 향이 나? 그래서 제가 차를 입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자주 추천하는 차예요. 나 이제 투썸에서 이거만 먹을래. 괜찮죠? 여름에 딱이에요. 다이어트 할 때 이런 게 못 먹잖아. 맞아. 근데 얘는 합법적으로 마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이야, 약.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투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칼로리 대비 당을 잘 체크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